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여러 가지 구경하는 거 너무 재밌죠? 그런데 시장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발달됐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럼 한글쌤과 함께하는 사회탐구 시작해 볼까요? 할머니, 신발이 작아서 발이 아파요. 그래? 새 신발을 사야겠구나. 할머니랑 시장 가자. 시장이요? 예, 신난다. 염수는 할머니와 함께 새 신발을 사러 시장에 갔어요. 자, 제주도에서 싱싱한 갈치가 왔어요. 구경은 공짜, 말만 잘하면 덤도 드려요. 시장은 온갖 소리로 떠들썩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늘 북적거리죠. 영수는 시장 구경이 참 재미있었어요. 그럼 시장은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옛날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할머니의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할머니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일이에요. 세상에는 시장이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며 논과 밭을 갈아 쌀과 채소를 얻었어요. 홈이나 낫 같은 농기구는 직접 만들고 옷도 제 손으로 지어 입었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농사 짓는 농부들은 물고기를 구하기 어려웠죠. 물고기가 먹고 싶으면 쌀자루를 들고 산 너머 바닷가 마을에 가서 물고기와 바꾸자고 했을 거예요. 또 어부들은 쌀을 받고 물고기를 내주었겠죠. 물고기를 잡는 바닷가 마을에는 물고기는 많지만 쌀은 늘 모자랐으니까요. 이렇게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물물교환이 시작됐답니다. 농부들은 물물교환을 해서 물고기를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물고기를 구할 때마다 산을 넘어 바닷가까지 가는 것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산을 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이제 쌀과 물고기를 바꾸기로 했을 거랍니다. 그런 장소로는 강가가 아주 좋았어요. 강가는 농부들이 산을 넘지 않아도 되고 또 어부들은 배를 타고 쉽게 올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온갖 물건을 들고 강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과 사람, 물건과 물건 사이를 누비며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찾아다녔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시장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시장이 생기면서 돈도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쌀과 옷감이 돈처럼 쓰였어요. 쌀과 옷감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 살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나라에서 쇠로 돈을 만들어 쓰게 됐죠.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인 고려 때의 일이랍니다. 시장이 발달하면서 사고 파는 일만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상인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이제 상인에게 물건을 팔고 상인에게서 물건을 샀어요. 상인들은 같은 물건을 파는 상인끼리 이웃해서 가게를 열었죠. 옷은 어디에서 파는지, 그릇은 어디에서 파는지 사람들은 금방 찾을 수 있었답니다. 상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라 곳곳에 시장이 들어섰어요. 마을과 마을 사이의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읍내 한가운데에도 이제 시장이 들어서게 됐죠. 매일매일 시장이 서는 곳도 있었지만 며칠에 한 번씩 시장이 서는 곳이 더 많았어요. 시장이 한창 많을 때에는 그 숫자가 천 개가 넘었다고 해요. 소나 물고기, 한약재처럼 한 가지 종류만 사고 파는 시장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대구에서는 전국의 한약재가 모이는 양령시가 열렸고 수원과 용인은 소를 파는 우시장이 유명했죠. 이곳에서는 하루에 2만 마리나 넘는 소가 팔려나갔대요. 고기잡이 배가 드나드는 항구에는 어시장이 생겼어요. 인천, 군산, 부산과 같은 곳에 큰 어시장이 있었고 서울에도 마포의 어시장이 유명했대요. 지금은 노량진 수산시장이 그 뒤를 잇고 있죠. 사람들은 굳이 물건을 살 일이 없어도 시장을 찾았어요. 시장에서 친구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이웃마을 소식도 전해들었죠. 상인들은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들이려고 징과 꽹과리를 치며 놀이판을 벌였어요. 마을이나 나라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시장에 모여 의논하기도 했죠. 세월이 흐르면서 시장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답니다. 오늘날에는 커다랗고 멋진 건물에 여러 가지 상품을 모아놓고 파는 백화점이 많죠. 창고처럼 넓은 곳에 상품들을 쌓아놓고 싸게 파는 대형 쇼핑센터도 많아요.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해 주기도 해요. 옛날의 시장과는 많이 달라졌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똑같아요. 영수는 할머니랑 시장에 가서 새 신발도 사고 이것저것 구경도 많이 했어요. 참 재미난 구경이었겠죠?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할머니랑 또 시장에 갈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시장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발달됐는지 알게 되었나요? 맨 처음에는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물물교환으로 시작하게 됐죠. 그러다가 점점 교환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돈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상인도 등장하게 되고 이제 커다란 시장이 만들어지게 됐죠. 요즘은 시장에 갈 필요도 없이 인터넷으로 많은 것을 쇼핑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역시 시장 구경은 정말 재미난 볼거리가 많은 곳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회탐구로 다시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